아, 충무로 연기파 배우들이 뭉쳤습니다. 영화 상류사회의 주연 배우 박해일, 수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무로 매력 남녀 박해일, 수혜 씨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상류사회. 각자의 욕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하는 작품이 처음이죠? 네. 저는... 네. 그 전부터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한 번은 만나겠지. 예. 꼭 한번 작품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죠. 어우, 집중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 네, 현장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순간 그 몰입하시는 그런 집중력이 되게 대단하시다. 이게 첫 번째로 느껴졌었어요. 미소가 부관장이시죠? 네. 관장님이 누구시죠? 라미란 씨. 야, 그 연기 대결 볼만하겠는데요. 저는... 네. 욕망 덩어리로 나오고요. 예, 예, 예. 라미란 씨는 교만 덩어리로 나와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불붙는다. 욕망 덩어리, 교만 덩어리. 박해일 씨는 극 중에서 무슨 덩어리입니까, 그러면? 저는 뭘까요? 뭐 말씀하신 김에 하나 지어주신다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오, 좋아요. 아우, 매력 덩어리. 자, 매력 발산의 시간. 존재 자체가 매력이죠. 박해일, 수혜 하면 떠오르는 공통의 단어입니다. 만인의 이상형입니다. 실제로 박해일 씨를 이상형으로 꼽으신 분은 한효주, 손예진, 김고은, 정명원, 문채원, 신민아, 장윤주, 원더걸스, 소희 씨 등등. 이런 이야기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떠세요? 그럴 때 기분이.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한번 또 내뱉은 말은. 네. 변함없이 끝까지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 씨 또한 장혁, 장근석, 신승훈, 이희준 씨를 비롯해서 엄청난 만인의 이상형으로 손꼽히고 계십니다. 좋고요.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분발? 지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정작 수혜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말 박해일 씨 팬이었어요. 오빠의 그 순수한 눈동자. 어떡한 꽃나? 아,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이렇게 또. 아, 이거 박해일 씨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가? 예, 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가볍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난감하네. 자, 박해일 씨는 뭐라고 답할까요? 배우 이상형? 예, 예. 배우 이상형이기도 하지만 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수혜 씨도. 수혜 씨도. 네네네. 예. 네. 정말 홍보를 찰떡같이 써요. 찰떡 케미 박수 커플 스피드 OS 인터뷰 함께합니다. 솔직히 내 얼굴, 내 나이에 비해 동안이다. 하나, 둘, 셋. 금방 빛의 속도로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저보다 누나씨. 아, 그래요? 진짜 더, 다음 질문 가볼게요. 나는 요즘 무언가에 푹 빠져있다. 하나, 둘, 셋. 아, 박혜일 씨 X. 네, 전 요즘에 고양이에 푹 빠져있어요. 고양이? 네. 야옹 고양이. 야옹 고양이 처음 기르는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콩새예요. 콩새. 박혜일 씨 뭐 안 기르세요? 저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지금... 13살. 나이가 이제... 이름이? 이름 알리면 안 되네. 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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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TV 동물농장도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벌써. 산책을 이제 시키다가 네. 이름을 불렀는데 네. 어느 아주머니께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최근 눈에 확 들어오는 연예계 후배가 있다. 최근에 어느 그 VIP 시사 네. 디프리에서 그 정혜인 씨를 잠깐 예, 만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첫인상이 굉장히 또 매너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또 그래서 되게 느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 정혜인 씨가 그 인터뷰 때 롤모델로 박해일 선배님이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몰랐어요. 혹시 뭐 이분들에게도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롤모델로 박해일 씨를 뽑았는데. 그런... 아무튼 그... 또 걸렸나요? 촬영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편하게 봅시다. 배우 수혜 씨와 변혁 감독님과 같이
만든 영화 상류사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두 사람의 영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